네, 살아 움직이고 있는 정치권 뉴스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서 실시간으로 따끈따끈하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정치권의 가장 큰 키워드이자 오늘의 핵심 뉴스를 돌직구신문을 통해서 공개합니다. 홍! 바른정당! 그것도 14명. 어제 심야회동을 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심야회동 이후 표정을 제가 유심히 살펴보니 웃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 간의 최종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뉴스 속보 전해드립니다. 바른정당이 창당 99일 만에 의원 14명이 집단 탈당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바른정당 의원 14명이 홍준표 후보를 만나서 단일화를 어제 밤 늦은 시간 동안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무성 의원 등 선대위원장이 유승민 후보에게 앞서서 단일화를 제안했던 것으로 저희 취재결과 확인됐고요. 유승민 후보는 그런데 현재까지도 완주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떠날 테면 떠나보라 이런 자세인 겁니다. 유승민 후보의 완주를 확인한 14명이 어젯밤 홍준표 후보를 만나서 홍 후보에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저희 취재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자유한국당 측은 좌파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 좌파니 아니라 좌파 수정합니다. 좌파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 보수가 연합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만약에 바른정당 의원 14명이 탈당할 시에 바른정당 소속 의원은 18명이 되고요. 원내교섭단체로서의 지위는 상실하게 되는 전대미문의 초유의 사건입니다. 어제 긴급했던 홍 후보와 바른정당 14명 간의 심야 회동, 밤늦은 시간까지 저희가 상세하게 취재했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 홍준표 후보의 모습과 회의 이후에 홍준표 후보의 발언, 저희가 모두 취재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면 정권을 잡을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파에게 정권이 넘어가지 않도록 여러분이 힘을 합쳐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 내가 창출하는 정권은 홍준표 정권이지 박근혜 정부 이기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도와주면 함께 가고 같이 갑시다. 이제 뭐 사내답게. 지금 이제 94명이 합병이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네, 이분들이 이루고자 했던 보수 대혁신 같이 이루자, 한번 해보자, 그렇게 내가 이야기했고, 좌파한테 정권 넘겨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언홍 결과를 총장을 통해서 내가 듣겠다. 회의를 마치고 나온 홍준표 후보의 발언 지금 막 들으셨는데요. 표정이 상당히 밝아 보입니다. 정성희 위원님, 바른정당 의원 14명이 유승민 후보에게 등을 돌려서 이른바 홍준표 후보를 지지한다라는 사건은 선거 막판 초유의 사건입니다. 이게 이대로 현실화가 되는 건가요, 그럼? 그렇죠.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모이고 있어서 조금 있으면 이제 정식 기자회견을 통해서 탈당을 선언하고 홍준표 의원 지지 선언을 하면서 자유한국당에 입당하게 될 것 같고요. 이야, 이게 막판 변수네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이제 보수는 분열로,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보수는 분열한 상황에서 선거를 치러본 적이 없죠. 상당히 지금 모두가 다 낯선 상황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참 이혼이 쉽지 않다. 예. 그래서 원래 원심력에 따라가지고 다시 보수가 좌파 집권을 저지한다는 목적으로 다시 그 모아지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고요. 예. 이렇게 되면 이제 홍준표 후보 천군 만마를 얻어서 상당한 지지율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유승민 후보가 단일화 제안을 거부하면서 독자 완주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유승민 후보에게 예. 지지표가, 그러니까 동정표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홍준표 후보가 많은 지지표를 흡수할 것 같고요. 예. 이렇게 되면 좀 더 상상력을 발휘한다면 결국 홍준표 후보가 안철수 후보와 막판 어떤 역전을, 단일화를 시도할 가능성도 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홍이 합치고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까지 모색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는 건데 김병민 의원님 어젯밤에 상당히 긴급, 네. 상당히 급박했습니다. 어제 김무성, 정병국, 주호영 이 세 분이 심야회동이 열리기 전에 후보를 만났다. 유승민 후보를 만나서 최후 통첩을 했다는 거예요. 네. 여론조사를 통해서 홍, 유 둘 중에 한 명으로 단일화하자
통첩을 했는데 그게 어그러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선대위원장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세 사람이 마지막까지 유승민 후보에게 제안을 한 겁니다. 이대로 가서 선거를 치르게 되면 바른정당이 유승민 후보 사실상 높은 투표를 얻기가 어렵게 되고 예. 바른정당이 졸림마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마지막 단일화에 좀 협상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협상이 결렬될 경우를 대비해서 14명이 있는 의원들이 사실상 홍준표 후보를 만난 거거든요. 지금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홍준표 후보의 선거 전략과도 굉장히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데요. 예.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급속도로 지지율 상승을 이끌어낸 것들은 과거 전통적인 강경 보수층의 지지를 이끌어낸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단계 더 치고 올라가서 과거 이제 폭넓은 중도로서의 외연 확장까지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바른정당에 있는 의원들의 합세가 굉장히 절실한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어저께 있었던 14명 의원 중에는 우리가 지난번 국조특위 청문회 과정에서 굉장히 낮아졌던 인물들이 꽤 많이 있어요. 장재원 의원도 있고요. 장재원 의원, 황영철 의원, 김성태 의원. 김성태 의원도 예. 있었고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는 과정에 법사위원장으로서 활동했던 권성동 위원까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리스트가 어제 심야 회동을 가졌던 그러니까 예. 홍준표 후보와 심야 회동을 만나서 탈당 의사를 내비쳤던 바른정당 소속의 14명 의원 사진과 명단입니다. 그러니까 저 의원들이 예. 그대로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면서 자유한국당에 합류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대로의 과거의 세력들을 이어받아서 출마하게 됐던 홍준표 후보와는 조금 결이 예. 다르게 중도로서의 외연 확장까지 꾀할 수 있는 경쟁력이 덧붙여진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거고요. 지금 급상승세를 타고 있는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소위 말해서 보수층, 중도 보수층 유권자들 중에서 보수가 좀 당선됐으면 좋겠는데 박 전 대통령과 그대로 결의 갖추고 네. 있는 후보를 어떻게 찍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마음을 돌리게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준 어저께 긴급 회동이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제 긴급 모임을 현장에서 취재했던 우리 노은지 기자 지금 막 홍준표 후보가 페이스북에 뭔가 내용을 글을 써서 올렸다고요. 그거 좀 소개해 주시죠. 예, 단일화 관련해서 글을 올렸는데 보통 이제 아침에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에 늘 자기 오늘 메시지 같은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글을 올립니다. 오늘은 이런 글을 올렸는데 일단 TK에서 바른정당 모든 사람들은 용서를 하지만 유승민 후보만큼은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TK에서 바른정당 모두는 용서하지만 유승민 후보는 용서하지 않는다. 네, 뭐 거기서 이제 뭐 살인자는 용서해도 배신자는 용서 안 한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잖아요. 예. 홍 후보가 이렇게 글을 쓴 거는 바른정당에서 일단 넘어오려는 기류가 있으니까 다 넘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받아들이겠다. 근데 유승민 후보는 지금 단일화에 선을 긋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 후보는 안 된다. 그리고 이 말을 좀 덧붙였습니다. 일단 이미 국민의사로 단일화가 되었다. 그래서 뭐 이게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는 이런 단일화는 별로 이제 신경 쓰지 않는다 이런 식의 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얘기를 한 게 뭐 구글 트렌드를 보면은 자기 아침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43, 문재인이 31, 예를 들어서 뭐 자기로 다 기울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홍보 입장에서는 어제 저녁에 만나고 좀 자신감을 얻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글을 남겼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K가 바른정당은 용서해도 유승민 후보는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유승민 후보가 단일화에 계속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유 후보의 사퇴 여부와 상관없이 단일화는 끝났다라고 홍 후보가 지금 글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잠시 후 바른정당에서 국회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생중계로 연결 해드리겠고요. 과연 바른정당 14명이 다 탈당을 할 것인지 홍준표 후보를 지지할 것인지 그렇다면 유승민 후보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 모든 궁금증을 저희가 출력물로 담아봤습니다.